게스트분들의 궁금한 소식들을 전하고 알아보는 시간. 이거 뭔가 그럴듯한데? 킹리적 가심 일리 있는 밤 시즌 3. He said what if I dive deep? Will you come in after me? Would you share? 시즌 1, 2에 이어서 시즌 3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시즌 3 첫 게스트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1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신 여자들이 원하는 잘생긴 찐따 뜨뜨뜨뜨님 어서오세요. 게임 방송하고 있는 뜨뜨뜨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들어가기 전에 뜨뜨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석주영, 별명 동미세, 방구석 아싸, 직업 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현 아프리카TV BJ, 유튜버, 가족관계 어머니와 형님, 키 173cm, 발사이즈 250. 2017년 9월 배틀그라운드를 주 컨텐츠로 삼으며 솔코드 중심으로 방송을 시작하셨고,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엄청난 실력으로 현재는 156만 명의 육박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성을 볼 때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귀엽고 섹시한 여성분을 좋아하시고 전해요. 프로필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네네. 혹시 본인의 프로필을 좀 자주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자주 찾아보진 않는데 관련된 소식이 올라오나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많은 리액션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과한 네네. 리액션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평소에 따로 리액션을 연습을 하시나요? 방송을 끄고 이제 연습을 하면은 너무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네, 방송을 끄고 연습하기엔 너무 자괴감이 오고, 후원을 받을 때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기쁘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정말 찐 텐션이에요. 진심으로 다 리액션을 하시는 거구나. 또 이제 앞으로는 딱 한 게임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임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배틀그라운드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고, 제가 게임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게임 하나만 좀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긴 한데, 왜 꼭 대답 하나 골라야 되나? 에일리님은 그러면 혹시 좀 반대로 하나만 해야 된다고 약간 이제 한다면은? 배틀그라운드요. 자, 뜨뜨님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OX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냥 OX가 아니죠. 특별하게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로 진실을 알아보는 OX 퀴즈입니다. 네. 거짓말 통신기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의 OX 퀴즈인데, 먼저 뜨뜨님의 기본 심박수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뜨뜨님의 기본 심박수는 감사합니다. 73이 뜨뜨님의 기본 심박수입니다. 건강한가요? 73이면? 그거는 자세하게 저도 잘 모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건데요. 네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게 OX로 네네.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내가 가끔 거울을 보면 흐뭇하다. X. 솔직히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보다 가끔은 나도 사먹는 밥이 좋다. 크리에이터분들이 TV 진출을 많이 하시는데 나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정 출연 요청이 온다면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오케이, 반반. 나는 아직까지 여자 사람보단 게임이 좋다. 지금 81일까지 살짝 오르셨는데. 아, 그래요? 81일까지 오르셨는데. 아, 진짠데.
조금 마음은 다른가 봐요. 얼마 전 생애 처음으로 술 방송을 하셨는데 주량 한 병 정도는 거뜬하다고 말하고 반 병 먹고 넉다운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 주량이다. 아니면 술 부심을 조금 부렸다.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하나도 안 취했는데 약간 네. 방송 연출상으로 잠든 척 해봤습니다. 네 지금 82 찍고 계시고요. 82를 찍고 89까지 찍었습니다. 에일리와 캔들이 났을 때 솔직히 에일리의 반응이 기대됐었다. 90 찍으셨습니다. 기대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끔 거울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 제가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는 조금 약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하면서 약간 좋아할 때가 꽤 있었거든요. 아, 요즘 약간 이제 제가 잠을 좀 못 자게 된 이후로는 거울을 보면은 약간 슬플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보다 가끔은 사 먹는 밥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혼자 살면서 너무 사 먹는 음식만 먹으니까 엄마 밥을 가끔씩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가끔 먹어야 맛있는 밥이다? 네, 가끔 네, 좋습니다. 사 먹는 밥이 TV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요청이 온다면 할 의향이 반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개인 방송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선에서 뭐 추가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라면은 불러주시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제가 되게 우울해져요. 그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많이 우울해진다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네, 총을 한 번도 못 쏘고 자면 굉장히 잠이 잘 안 오는 편이라 네. 근데 게임 시작하신 지 별로 안 되시지 않았나요? 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푹 빠진 지는 3, 4년 됐습니다. 여자 사람보단 게임이 좋다. 5를 들어주셨는데 심장 박동수가 네. 상당히 과학적인가 봐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제가 여자 사람을 좋아하는 이제 분들은 약간 이제 제가 좋아해야 할 분만 이제 좋아하고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좋아해야 할 분이 없다 보니까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게임보다 여자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네, 마음이 이제 조금 준비가 됐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저희가 처음에 같이 이제 온라인 합방 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그때 뜨뜨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합니다. 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개인 카드로 제가 고기를 쏩니다. 가실까요? 바로 가나요? 네! 가시죠. 맞추고. 먼저 감사.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에일리님에게 뜨뜨란 같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딱 그때가 진짜 심했거든요. 이제 트위치 관련 일들이 좀 제가 그 이상한 생각 안 하게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